네, 수업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. 프래그마틱 스튜디오의 피닉스 라이브 뷰, 요 구글링 하셔서 이 페이지 찾으실 수가 있죠. 찾아서 쭉 내려와서 보면 밑에 이렇게 스타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네임하고 이메일하고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.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. 회원가입하고 난 다음에 요 저기 뭐예요? 라이브 뷰 그러니까 라이브 뷰 코스로 연결이 됩니다. 연결되면은 나타나는 페이지가 좀 있어요. 그 페이지가 이런 페이지입니다. 프래그매틱 스튜디오 해서 요 페이지로 연결될 거예요. 피닉스 라이브 뷰 1번부터 해서 쭉몇 번이에요? 18번까지 있죠?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예제 동영상 하나 있고 다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. 동영상이 있고 자 그런 다음에 노트라고 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과제, 네, 과제 비슷한 겁니다. 부연 설명과 과제가 이렇게 엑서사이즈가 있어요.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구성이 깔끔해요. 깔끔하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충분합니다. 훌륭합니다. 해서 37% 컴플리트. 제가 37% 봤어요. 봤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. 그러니까 같이 이것을 저하고 같이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. 그리고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프래그매틱에서 라이브 뷰 스튜디오 요 검색하시면은 GitHub에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있으니까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VS 코드로 이렇게 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것, 제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What is Live View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과 그리고 원래 여기 있는 이 원본 영상하고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. 일단 제가 먼저 뭐 예를 들어서 autocomplete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. 코드를 가지고 코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원본 설명 영상 그죠? 뱅글뱅글뱅글 In 돌아가면서 addition to being able to find a story. 돌아가는 거 하여튼 원본하고 제 설명하고 두 개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. 요거 끝내고 난 다음에 끝내고 나면은 크리스 맥코드의 그 뭐예요? 크리스 맥코드의 영상 그것도 같이 또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.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.